우와, 올라가려면 솔직히 나봐. 국기 아닌가? 국기 아닌가? 얘 물어! 친구 붙여주실까요? 우리 던지면 날아야 되는데 안 날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릴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약간 놀란 것처럼 제 정신이 안에서 못 날아서 아마 놔두면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야? 그 영화표야? 영화표가 아니라 시상회표야. 보통의 영화표랑 좀 다르게 생긴 거 모르겠지. 언젠데? 오늘이네? 갈 사람. 나, 제발 나. 딥! 나 데려가줘! 나 데려가줘! 딥! 안 돼! 야, 이거 보러 갈 사람! 저요! 야,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 저요! 나 제발. 어, 모른대? 아니, 시사회. 나 갈래. 제가 갈래요. 늦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점이에요 각자. 야, 마이너스 1점으로 안 돼. 팀점을 먼저 돌파한 사람이 이거 봤는데 마이너스 1점으로 언제 가? 아, 단육의 천이었어? 어. 뭔가요 그거? 이거 시사회. B2 오늘 비밀 시사회. 아, 오늘이야? 초대권이야. 어. 티오가 몇 개인가요? 티오 두 개예요. 나에게 티켓 줘서 나 군복 입고 갈래. 군복? 아, 그럼 안 들어보실 것 같은데. 뻔뻔할 것 같은데? 일단 자리에 앉읍시다. 일단 자리에 앉읍시다. 짠. 제가 짠. 하나 남았는데 형 화장실 폭파니까 너무 놀라시는구나. 어, 저 무섭다 이렇게. 형 이거 점인지 모르고. 이게 점인데요. 이 점이 저랑 평생 같이 살고 있거든. 제가 기억했을 때부터 있었어. 아주 애기 때. 난 여기 있는 거. 우와. 손톱깎이 인 사람. 딱 떼면 안 돼? 저거 실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그럼 더러운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겨 살아? 아주 지금 막 아주 야 이거 하니까 생각이 일친다. 어 혹시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티오는 두 개 사람 네 명. 이걸 표 두 장 더 달라고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아. 어...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권력이 없어. 권력이 없어. 언제쯤 생기나요? 그러니까 온 건 자체는 네 장인데 붙다 빈둥제 붙여 빈둥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붙여는 두 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저 먼저 말해도 되나요? 저 진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나는 그... 탈락! 아... 나눈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자기중심적인 ENFP야. 파주 촬영 갈 때도 내가 갔잖아. 약간 연속성이 있지, 내가 가면? 7월 어느 날 상훈의 DP 사진 촬영이 있었다. 혜인과 지철은 상훈을 응원하기 위해 파주에 함께 다녀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혜인님. 나도 혜인이잖아. 아, 동명이다. 혜인층에 혜인님 한번 닮고 싶다. 아, 혜인님이 찍어주는 혜인층 안 되나? 와. 혜인님한테 그 영상 편지 하나만 써줘. 아, 혜인님 최고의 아웃풋 진짜. 돌려서 아니. 카메라를 돌려야지. 그리고 나 시사회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시사회 안 가본 사람 저요? 저요. 지철이 군복 입고 가나요? 네, 저는 일단 군복 입고 가고 저는 이런 시사회가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파주는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 번 갔기 때문에 굳이 두 번 가야 되나? 안 가본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나요? 이거 몇 시에 끝나는데? 한 번. 여기 거의 12시. 현주야, 너 괜찮겠어? 내놔. 띵. 어, 수고. 가져도 돼. 아,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 어머! 막 대소리 기다리네. 가보겠습니다. 이 로봇 자식. 진짜? 나 잘 가. 진짜 가네. 아, 로봇. 현준이 근데 8시 넘어서도 있겠다는 게 좀 의지를 네. 표현한 거긴 하다. 문대만 혹시 아십니까? 문대만, 문대만 보세요. 문상훈 대스타 만들기 프로젝트. 문대만 어때, 문대만?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자랑 만자가 약간 뚱뚱한 느낌이 있어요. 대만아!
문대만의 중간 점검을 실제로 보고 싶네요. 이만하면은 제일 무거운 이유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혹하는 사람 있어? 데려가고 싶다, 2명. 그러면 뭐 게임을 할까요? 게임으로 두 개 빼는 거야? 자, 시즌 1에 대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DP가 2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웹툰 원작의 정답! 김보통! 아닙니다. 정답! 정답! 질문 끝까지 들으시고 네. 부제가 있습니다. 그 정답. 부제가 개의 날. 개의 날이었죠. 그래, 그걸 내겠어, 설마 제가. 거기서 그 개는 어떤 종인지 정답! 정답! 셰퍼트! 몇 번 셰퍼트? 군경병 2번 셰퍼트! 2번 셰퍼트!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군경 아니야? 객관식인가요? 객관식입니다. 1번 말티푸. 2번 진도믹스. 3번 골든두들. 4번 정! 정답! 7번 도베르만. 아, 몇 번 도베르만이요? 7번 도베르만. 7번 도베르만! 정답 아닙니다! 아아 11번 셰퍼트. 정답! 12번 세파트. 13번 세파타. 아, 정답! 대결 종목 제가 잘하나 되나요? 네. 그거 안 되지. 너무 웃지 마. 진짜 가득 터질 정도로 담아야 돼. 특별히 생수로. 오케이. 메이크업 하는구나. 지워주고. 옷은 오빠? 남방 입고 가야죠. 그리고 거기 뭐 동행씨, 구경씨 있는데 제가 뭘 입고 가는 게 중요한가? 아니 그래도요. 아니, 뭘 입으면 달라질까? 아니 그래도요. 그러면은 뭐 요거는 뭐 알아서 이렇게 정해서 오세요. 이따 봐요. 안녕. 뭐 안녕. 내가 갈게. 이따가. 네, 이따 보자. 오빠. 화이팅. 우선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김로리 화이팅! 화이팅! 지면 못 간다. 가위가위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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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 거. 아, 안 돼! 안 내면 찐으로 가위가위보! 오케이. 와! 정혜인 기다려! 홍혜인이 간다! 정혜인 기다려! 상호는 시사회 무대 인사를 위해 메이크업을 받았다. 진혁과 혜인은 시사회가 열리는 코엑스로 향했다. 카페에 찾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잠시 피신했지. 자판기 옆으로. 영상을 보는 화면 중에 제일 큰 화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전 한번 있었다. 뭐였지? 옛날에 단편 영화 해서 영화관에서 한번 봤어. 진짜? 스키 크다.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관에서 보면 더 커. 어마어마하네. 사진 한번 찍어주지 않겠어? 혹시 저 멀리서 찍어줄 수 있어? 네, 중대급. 영화관으로 향하며 상훈보다 본인이 더 떨린다는 진혁이다. 티켓이 없죠, 요즘?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 30분 찍을 것 같잖아. 싹 이렇게 하면 딱 한 번 아무도 없어. 방금 무슨 일 있었냐면 들어오셔가지고 찍으면은 안 된다. 저희는 몇 번이고 물어보고 왔는데 네. 놀래가지고 듣고 있는데 혜인이가 너무 쫄아가지고 껐습니다. 냅다. 다시 물어보니까 영화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지. 무대 인사 촬영 괜찮다. 한국 너무 놀았다. 잡혀갈 뻔했네. 와.
DP 원이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 그냥 제주도에서 봤었거든. 코로나 때문에 10시 이후에 안 되고 그때였던 것 같아. 한창 마스크 쓰고. 맞아요 맞아요. 세월도 빨리. 가방 치워.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콘텐츠 대표로 한 명 오고 커머스 팀 대표로 한 명 오고 신기 건드리는 거야 진짜. 코엑스가 힘든 곳이네요. 그렇죠. 우리 그거 하는 거 어때요? 그 LED로 이렇게 LED 전광방. 옷은 올려야 되지? 옷은 올려야 되지. 예능가면은 이렇게 가방 해놓고 옆구리에 카메라 해놓고 영화를 찍는다고? 영화를 찍어서 이 자리가 먼저 공개되는 거라고 더 민감한 거 같아. 영화 내용이 유출되는 데서 얼마나 또 재밌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다. 기라성한 연예인 배우님들 옆에 인대만 보고 문대만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거지 않을까요? 진짜 시작을 알리는. 만든 정보판 보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나 너무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바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DP 연준한 한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맛봉구 중사 김성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즌2에서 지진입니다. 네. 구자훈 역을 맡았습니다. 즐겨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준이, 아, 오민호준이. 오민호준이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석영입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GP 시즌2에서 서운 중령 역을 맡은 배우 김지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상훈 역을 맡은 김누리입니다. 김누리 역을 맡은 문상훈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재밌게 봐주셨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 역할을 맡은 배나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별 역을 맡은 김별한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DP 시즌2에서 안준호 역을 맡은 배우 장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DP라는 작품을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래 축하! 바로 엄마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빠이빠이. 시간이 흘러 DP가 공개되는 날 빠도너스 멤버들은 다 함께 DP를 당관하기로 했다. 몇 타예요? 8. 8. 엄마는 어떻게 돼? 엄마는 무사했잖아. 무사하시더라고. 얘가 어떻게 지금? 아, 몰라. 아니 아니 아니. 본캐 본. 어머니 어머니. 집 가서 보세요. 아니 아니 안 돼. 같이 봐야지. 아니 나 어머니가 실제로 보면 사과해. 건강하시다니 맞지? 쏘리. 오케이. 한 번만. 처음 보였다. 아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피가 공개되고 상우는 타임스퀘어에 초대되었다. 어떤 분이시죠? 아, 우리 문상 선배. 이거 데시벨이 다른데요? 확실히 시즌2에서 이분을 빼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정말 어마어마한 연기를 보이셨던
드디어 해인층의 정혜인님도 담을 수 있었다. 오늘 정말 좋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